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3월 학평 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전국 단위로 수능을 대비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아마 만감이 많이 교체할 겁니다. 일단 지금 이 강의를 고3 현역도 들을 것이고 이제 재수, N수생들도 같이 들을 텐데 먼저 한국사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현역이든 아니면 N수이든 간에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사가요, 사실 쉬운 과목이면 맞죠, 그죠? 쉬운 과목이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는, 즉, 자기의 점수가 어떤지 잘 말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는, 상당수가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수시 최저 등급 맞추지 못해서, 다시 이제 재수를 선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항수가 복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봤던 한국사도, 4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죠, 그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해야 한다. 최소한만큼은 하자, 이 부분.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15시간 정도 안에 전체가 모두 완성되니까 하루 정도는 한국사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쌤이 전체 문제를 다 보긴 할 건데, 문제를 보면서 해당 내용이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상기시켜주면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쌤이, 이 부분 이렇게 수업했어요라고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다 보여주진 못해요. 우리가 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키포인트 제가 상기시켜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가시대가 나왔는데, 여기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한다 했었고, 자, 이제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담기 위해서 비세문이 토기를 쓴다고 했고, 뭐 위에 보시면 농경과 목축이라고 했으니까 신석시대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정답은? 뭐, 자, 갈돌과 갈판 등의 간석이 썼다.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거 바로 넘어가실게요. 자, 발로 푸는 문제죠, 그죠? 자, 그다음에 2번. 이 지역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고구려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여기로 천도했다. 자, 고구려가 천도한 지역은 평양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신라활동에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안동 도부를 두었다. 아마 평양에 뒀을 거예요. 그다음에 태조 때, 고려 태조 때 이곳을 서경으로 삼았다. 서경, 고려 서경, 평양. 그다음에 인종 때 묘청 등 이곳에서 반란이 일으켰다 했어요. 자, 이 지역이 서경, 평양 지역이죠, 그죠? 그럼 위치가 어디야? 평양에? 가에 있네. 여기, 그죠? 자, 나머지도 모두 체킹되어 있으니까 이 지도에 등장하는 지역만큼은 좀 위치를 파악해 두세요. 요것도 우리 고려시대 배울 때, 자, 요청의 세균천도 운동도 이렇게 지도가 나왔었죠. 그죠? 바로 여기에, 자, 서경 체크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모두 지도 체크하면서 배웠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 된다. 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독서 3품과를 실시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신라죠, 그죠? 신라 신무당 때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국가가 어디야? 그럼 이거는 신라, 특히 통신라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선택지가 어렵지 않았어. 시대가 펼쳐 있었기 때문에. 자, 신라 시대 국학에서 공부한다. 답은 1번 될 것이고, 그지? 자, 육두품학자들이 대개 이제 국학에서 많이 공부했었어요. 답은 1번. 집현전에서 연구한다. 조선, 사비천도, 백제, 성황이죠, 성황. 연정벌, 별무반, 이건 고려. 만민공동회, 구한말, 독립협회, 그죠? 답은 1번.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자, 신문왕 시기에 국학 설립했었고요. 자, 독서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신라 문화로 많이 배우던 부분이니까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뒤로, 자, 4번. 가왕 그랬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 오답률, 가장 베스트, 가장 높았던 문제였어요. 자, 보게 되면 좀 내용이 복잡해. 자,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건축 희랑대사 좌상을 이 누구야? 희랑대사 누구야? 본적 없어, 그죠?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뭐지? 막 놀라는 거야. 자, 이 좌상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조각상 중 가장 오래된 거래요. 원래 실제 모습을 재현한 거래요. 자, 근데 희랑대사는 이 왕의 군대가 후백제군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도움을 주어서, 자, 그러니까 이 희랑대사가 요 왕이 후백제가 공격해가지고 아주 어려졌을 때 도움을 줘가지고 이 가나라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포인트지. 가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며. 그지? 그럼 이거는 어느 나라야? 고려가 되겠지. 그럼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해요. 그럼 이건 누구다? 그죠? 왕건. 이거는
자, 왕건이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정답 몇 번이 되겠죠? 자, 왕건은 답이 2번이지. 사심관조도. 그쵸? 자, 손화성. 조선 정조. 교육 입국조서. 이거는, 자, 조선 구한말의 고종. 22. 담로 왕족 파견. 무령왕. 그 다음에 구조 오색근제도. 신라 신문왕.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료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이 가가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금방 풀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왕건의 업적 다 배웠었지. 사심관, 기인제도, 혼인정책, 역분전 하사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왕건 업적 쫙 놓고서 밑줄 다 치면서 배웠었어요. 그지? 자, 오케이. 다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